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아태 문화센터 주최 제17회 다민족 공동 설 축제 행사가 오는 2월 14일 토요일 타코마돔 전시홀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다민족 공동 설 축제 행사는 퓨제 사운드 지역에 있는 47개 아시아 다민족이 구정을 맞아 공동 축제장으로 문화 교류 및 각 나라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보입니다. 단일 행사이며 하루 동안 9,800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커뮤니티 최대 행사입니다. 우리 문화가 다양한데 여태까지 그 사실은 단체에서 그 성의껏 보여줬지만 그 일부분 그러니까 사물놀이나 뭐 그 부채춤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알죠 우리 문화라는 걸. 그렇지만 다양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축제장이니까 우리가 조금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자고 해서 한 6가지로 대별을 합니다. 어제 저녁 아태문화재단 서인석 이사장, 김윤숙 한인 커뮤니티 준비위원장, 한국문화공연 송명수 디렉터는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행사의 취지 및 각 순서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악이라고 그러죠. 풍물굿. 이것이 작년에 2014년 11월 28일인가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된 상무 설장 풍물굿을 한번 이제 한 9천 명이 되는 그런 넓은 장소에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는가라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한 15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번 설 축제는 한국, 일본, 중국, 타이티 등 총 12개 나라의 민속 공연이 펼쳐지며 주제 공연은 파키스탄 커뮤니티가 맡았습니다. 한국팀은 김수화 단장이 이끄는 국악팀 울림이 오후 4시 30분부터 부채, 산조, 시나위, 승무, 상고북 등을 선보이며 참가자 전원이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순서로 꾸며집니다. 하루 종일 47개 아시아 다민족의 문화가 어우러지며 축제장을 만들고 있는 다민족 공동설축제는 타코마돔 전시홀에서 매년 열리며 주류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멀리 오레곤에서 단체 관광객이 몰려올 정도로 타코마 지역의 대표적인 다민족 문화 상품이 되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행사를 주관해온 아태문화센터 서인석 이사장은 성공적인 축제가 이어져온 곳에 대해 약 300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우리가 그날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봉사자로서 한 250명, 300명이 돼요. 그날 오셔갖고 퍼포밍 하시는 분들, 또 그룹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또 대학교에서 그 봉사자들이 와갖고 그들이 하루 종일 날르는 것서부터 도와주는 거를 책임을 지고선 하는 학생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었고 또 취지가 좋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아시아 태평양 문화를 알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생각을 하시고 아태문화센터 다민족 공동설축제는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약 3만 불의 경비만이 소요됩니다. 행사를 위해 아시아 각국 커뮤니티에 손 벌리지 않고 주류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버리는 배너와 고급 순서지 제작 등 불필요한 허례 허식을 없애며 경비를 절약하고 순수하게 다민족 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윤숙 준비위원장입니다.
우리끼리 너무나 많이 향유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확대하고 또 재생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알리고 또 알리고 아까 말한 대로 송 단장님 말씀대로 보편 타당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남의 것을 많이 보아야만 하고 그래서 저도 역시 시애틀 사람이에요. 타코마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저 혼자 몸부림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찾았고 또 이 APCC와 또 한인 커뮤니티와의 어떤 좋은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패밀리들끼리 다 같이 오십시오. 남녀노소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오실 수가 있어요. 23개 문화니까. 그 APCC가 사실은 반복된 얘기지만 문화나 문화 예술 교육 비즈니스까지도 아우러진 그런 단체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향유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PCC가 너무 저평가받지 않았는가.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지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사.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축제가 아닐런지요. 이번 축제는 오는 2월 14일 토요일 타코마돔 전시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이번 다민족 공동설축제에는 온 가족이 손잡고 각국의 문화체험을 하는 한인 가정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라디오 한국 이윤석입니다.